예, 이 사진은 1919년 2월 28일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기념 비전에서 찍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흑백 사진이지만 사람들 표정에서 놀람과 당황스러움 이런 게 이렇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고종 황제의 국가 장례식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사람들이 덕수궁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성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사진이 찍혔는데요. 사람들 그 표정에서 그 분노와 그 슬픔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사진을 보니까 달라 보입니다. 다시 고종 황제 독살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시 그 대한제국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 보통 그 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독살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개화파 인사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네. 윤치호 선생이 이제 당시에 그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한진창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소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고 시신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부어 올라갔고 사람들이 황제의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 했답니다. 시신을 또 염을하는 그 사람들이 약용솜으로 고종의 그 입안을 닦아내다가 그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또 혀가 이렇게 닳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30cm 가량 되는 그 검은 줄이 그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그 음독으로 사망한 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입니다. 네. 이런 그 고종의 그 독살 소문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면서 백성들이 크게 분노했고요. 이게 이제 3.1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됩니다. 예. 뭐 이미 그 24년 전인 1895년에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남의 나라의 왕과 왕비를 다 죽였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이라면 이게 천일 공로할 만행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기 때문에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3.1 운동의 배경에는 고종의 독살 소식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강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논의가 있었죠. 여기에 우리 백성들이 크게 이제 고무가 됩니다. 대규모 독립 만세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릴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원인이 있었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에 있던 조선의 유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인데요.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이게 2월 한 달 동안이나 이제 계속이 됩니다.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3.1 운동 속에 우리 고유의 3.1 철학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셋으로 작용하고 셋은 하나로 통일된다. 환단국기에 바로 그 명구가 있습니다. 집일함삼, 또 회삼기일 이 내용인데요. 태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이 3.1 철학을 생활과 문화, 제도 속에 구현해 왔었습니다. 네. 이 3.1 정신은 우리의 원형 문화를 잃는 데 아주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의 에너지가 그대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도 상제님 천지공사가 현실화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 도전 5편 25장을 보면 이 지방을 지키는 모든 신명을 세양으로 보내어 큰 전란을 일으키게 하였나니 이 뒤로는 외국 사람들이 주인 없는 그 빈집 드나들듯 하리라. 네.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 일은 제가 다시 주장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3.1 운동에서 임시정부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은 제 집 일은 제가 다시 주장하는 나라를 완전히 되찾는 그 과도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지잖아요. 네. 이 국호를 정할 때 먼저 그 신서구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여훈영 선생이 대한이란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신서구 선생이 다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고 해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예, 예. 어쨌든 우리는 대한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천지공사가 인사화가 된 것입니다. 네. 도전 5편 118장을 보면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오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원래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그 문화의 종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그 위상 그대로 큰 대자를 써서 대한이 되고요. 중국은 1912년에 중화민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국의 칭호가 이미 대한제국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갔죠. 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민국, 백성의 나라, 곧 민주공화정이 되었습니다. 예. 131쪽에 임시정부 헌장이 나오는데요. 10개조가 나오는데 수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그 전문 형식의 그 선포문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것은 없었는데 우리가 이 헌법에 넣은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조에는 남녀 비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5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그 인민으로 공인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 아주 선진적인 것입니다. 뭐 참고로 우리가 영국은 1928년에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미국은 1920년이 되었어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 임정의 그 임시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 의해 그 제헌헌법으로 그 정신이 그대로 개성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정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임시정부가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제국, 즉 황제의 나라에서 민국, 즉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 네. 그리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괄하는 지휘부가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독립 이후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의회 조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